이제 민중의 소리를 모바일 앱으로도 만나보세요. 더 쉽고 간편하게 민중의 소리가 커집니다. 생방송 애국전선 총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외를 깨어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3권 통일 대박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해봐 대박. 아, 안녕하세요. 대박. 어, 옛날 그 생각난다. 아, 뭐가요? 뻑이나. 뻑이나. 대박. 대박. 옛날엔 욕도 찍찍 자라더니 요새는. 제가 언제요. 많이 착해졌어. 저 원래 착해요. 나 황당한 게 한복 입고. 예절 발라. 한복 입고 조 까세요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조를 까시라고 그냥. 그러니까. 공무를 까시라고. 아, 참 어렵다. 요정 20대 때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때 한창 노도의 시기였네. 그때만 해도 그냥 그냥 봐줄만 했는데. 아, 이거 지금은요. 영. 아, 지금 해수부 장관을 노리고 있대잖아요. 많이 컸지. 이제 장관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그렇죠. 네, 해수부 장관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번 기름을 부어봐요? 부어주세요. 저 트위터리안이 쓴 게 그거예요. 그 윤 장관 해임 사태를 보고 장관이네, 장관이야. 장관. 참 장관이네. 네. 아무튼 뭐 오늘 3권 통일 대박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보통은 삼국 통일 아닌가? 삼권 통일. 이만한 역사를 이루신 전통적인 독재자도 없지요? 아,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폐하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뭔가 이게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도와 우리 지금 최고 통치자의 헌법과 안 맞지. 이게 그러니까. 좀 안 맞았지. 그렇죠. 좀 거치적거리는 것들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영부영 무슨 삼권 분립이니 민주주의니 지지고 볶고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없어진 지 오래된 시대에. 네. 그래서 실효적으로 그 왕권 강화, 여왕권의 강화를 위한 어떤 중앙 집권적 그렇죠. 전제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네. 그 어떤 시범 케이스로 했던 아 이걸 이제 찾았다. 왕권 신수설. 그렇죠. 왕권 신수설. 예. 그 말 좋다. 예. 그 법원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거지 독재처럼. 그렇죠. 네, 실효적 지배. 내용 내용은 삼권 분립이나 직원족이 지금은 곤란하다. 그렇죠. 예.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한 20년만. 예. 20년이나 기다릴까? 아, 완전히 이제 뭐, 그, 더 공교롭게, 지난주에 이제, 이분들이 전 왜 이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아니, 국민들이 전혀 안중이 없는 건가.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는데, 국민이 투명인간 된 날이다, 그날은. 예, 그래서 맞아요. 뭐, 투명 데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데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행동대장이. 아, 왜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아. 백성이라 그래야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백성과 국민의 차이는 어목해서, 권리가 있는 존재냐, 권리가 없는 존재냐 이렇게 가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바로 권리 같은 거 있고 그러면 되게 거추장스럽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권리가 없는 게 좀 편하기도 하죠.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머리 아플 일이 없지. 꾸준할 수 있잖아요. 네,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럼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이석기는 20년 판결했잖아요. 예, 그렇죠. 판결이 아니지. 아, 구형. 말이 많았잖아. 혁명가니까 골방에 집어넣는 거죠. 네. 골방에 있던 자는 골방으로. 궁궐에 있던 자는 궁궐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뭐 다음 주에 바로 뭐 김용판 씨 무죄 당연하죠.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오늘 김용판 경찰청장님 같은 경우는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는 임무를 띄었던 분이기 때문에 악의 무리가 있는 감옥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왜 이래? 약 먹었어? 좀 주세요 지금. 약 받았습니다. 우리 시즌 5 시작된 것 같아. 느낌. 무죄를 뭐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선제적으로 종박을 무죄를 줄 수도 있기는 줄 수도 있는데 야, 판결문을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그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였다. 그죠.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뭐 조사를 해보니 뭐 별게 없네. 그러니까 뭐 증거가 없어서 뭐 무죄로 줍니다. 대충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아주 뭐 디테일하게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정성을 들여서 투명하고 공정한 깨끗한 수사였다. 그러니까 판결을 잘 봐. 그게 뭐냐면 앞에 주어를 또 얘기를 안 하네. 그러니까 권은희 수사팀장의 수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였다 이거 아니야? 아니 근데 권은희 수사과장의 말은 다른 경찰들과의 말을 하고 다르기 때문에 16명의 타 증인과 신빙성이 없다. 진술이 불일치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다수결인가요? 그 굳이 권은희 씨를 뭐 특정할 필요가 없잖아 판결문에. 그렇지. 쭉 들어본 결과 뭐 일부 다른 의견도 있으나 대체로 뭐 외압은 없었다. 나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 판결 오전에 저기 저 이 권은희 수사과장이 송파서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죠. 근데 그걸 뭐 틀어주다가 정편에서 끊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네, MBN에서 끊어버렸지. 그리고 앵커 멘트는 뭐냐면 권은희 수사과장이 항소하기로 발표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헷갈린 게 피고원고에서 원고가 권은희 수사과장이 원고인가? 핵심 증인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증인이 항소하나? 이게 원래 형사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으면 다 민사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매체가 무엇을 유도하는 거냐면 권은희 대 김용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도 윤석열 대 그 위에 아무개 아 원래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 문재인 대 안철수 요즘에 이렇게 인물 대 인물로 이제 구도를 짜는 걸 좋아하거든. 그게 쉬우니까요. 방송 만들기가 쉽죠. 네. 아무튼 뭐 권은희 수사과장께서는 글쎄 뭐 항소를 할 입장이 아니시잖아요. 참고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퇴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사직서를 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 추측이 되긴 했지만. 사퇴는 안 하시고 끝까지 이 재심까지 지켜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성 청소년과로 가셨습니다. 전에 보면은 우리 관악서 네 관악서 그 조연희 선생님 나왔는데 조연희 선생님께서 그때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직 몇 달 더 있어야 공무원 연금 교원 연금 20년이 채워지는데 그래서 권은희 과장도 연금 때문에 그 사퇴를 하지 않고 계속 계시는 건 아닌가. 뭐 그 각하의 폐하의 치세를 위해서는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니. 요즘 뭐 머리가 근질근질해? 돌이 그리워? 막 던져? 이게 본인 개인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19년 6개월 정도를 부려먹어요. 그리고 그때 치는 거지. 그렇죠. 연금 타기 한 6개월 전쯤에서. 야, 근데 권은희 수사과장은 괜찮은데? 그 사직을 할 수도 없고 뭐 사직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뭐 사직을 당했다. 뭐 힘을 당했다. 여기 되면 또 난리 나지 국민들이. 징계는 받을 것 같아. 뭐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벌써 징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오고 있던데요.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 뭐 근무 시간 중에 기자 회견을 했다. 경고. 아주 그냥. 아 근무 시간 중에 댓글 달던 애들 다 어디가 쓰죠? 아 대통령은 진짜. 근무 시간 왜 기자 회견하나? 아니 밤에 그거, 그런 것들은 다 개인적 일탈이고요. 네. 권은희 과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개인적 일탈이라는 얘기를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 일탈로 분류가 돼야 이게 사라지는 거야. 아 이게 서울지방경찰청 그러니까 예전에 저 조현우 청장 있을 때 그때 조현우 다음인가 그때 저기 홍보대사가 아이유였어요. 한번 뒤집어진 적이 그러니까 있어. 이 서울지방경찰청의 홍보대사가. 그럼 근무시간에 기자회견 하면 안 된다면은,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러네. 네네. 아, 그래서 혹시 경찰이 그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근무시간 외에. 일요일 밤에. 아, 그렇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니까. 장관이랑 부총리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게 경찰 수사과장 이름을 알고 그죠. 이 양반의 인사 동향을 알고 심지어 전국민이 심지어 어디 관악 경찰서 어디 여성 뭐 청소년과로 가셔. 몇 년생인 줄 알고 그다음에 또 고향이 어딘 줄 알고 학력 그러니까 알고 뭐 경찰청장도 아니고 그 목소리도 알아. 나는 가끔 이렇게 길 가다 알지. 보면 너무 그 똘망똘망한 목소리가 생각나. 그것은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십자가 밝기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생각나거든. 그리고 눈빛도 굉장히 또랑또랑하시잖아요. 길 가다 만나면 정말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뭐 인사하고 이럴 것 같은. 은희 누나 딱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왜 이러세요? 무서운 게 사실은 김용판 씨가 진짜 무죄예요. 아 진짜? 아, 나는 이제 뭐 외압도 행사한 적 없고 개입한 적도 없고 전혀 관련이 없어. 사실.
근데 그래도 국민 정서상 지금 그쵸. 무죄를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 이 정치적으로 보면 부담이 되잖아. 청와대에서 야, 무죄를 주면 우리한테 뭐, 우리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리적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왜, 경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를 이제 내가 이해하는데, 유추하건데, 국민들의 민심을 달래줘야 될 필요가 있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정치공학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면 김용판이 적절한 선에서 유죄를 받잖아요. 원세훈이 적절한 선에서 유죄를 받잖아. 그럼 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은 MB 정부에 덮어씌우고 이 의도하지 않은 수혜를 내가 받았었을진 모르겠으나 나는 정말 몰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약간은 딜을 주고 받으면서 나는 빠지는 게 이게 선수들의 스킬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야. 어,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죄를 전 정부의 죄를 현 정부의 죄로 끌어안아버려. 그건 MB각하가 선제적 조치를 취해놓은 게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정권. 완벽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치? 거네. 우리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원칙적이야. 그러니까 야이 똥을 튀겼네. 반사 이런 거네. 그렇다면 이 청와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건 아직도 MB?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아, 그분은 뭐. 저 무슨 짓이야 저게. 추워요. 저 핑크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건 뭐야. 점점 갈수록 이렇게 싸구려로 가 사람이. 아이 더럽다 진짜. 네. 우리 닥터강 선생님이 지금 핑크 담요를 두르고. 아니, 핑크는 여신의 색깔이란 말이야. 좀 그러지 마요. 방송이 아마 내일 오후쯤 올라갈 것 같은데 내일 오전에 아마 권은희 과장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내일 생중계 가능성이 있죠. 그죠. 모든 언론사에서 다 달라붙어가지고요. 생중계를 하겠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뷰 더 따려고. 포토라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익숙한 그림 있잖아요. 플래시 팍팍 터지고 카메라 쭉 돌아가고. 아, 그때 입장 발표할 때도 권은희 과장 말 한 번 떼기가 무섭더라고요. 그 셔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카메라 그나마 그게 마이크가 있으니까 방송에 나갔지. 저기 누구더라? 안철수랑 박원순 만날 때 있잖아요. 그 선거 때 지난번에. 와,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들리더라고. 셔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참 수사 과장님이신데. 수사 과장님 출근길. 아, 수사 과장님이 아니지. 이제는 여청과 이제, 과장님. 그쵸.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네. 근데 권은희 과장께서는 그 여성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원래 본인이 지원했던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했었다 이렇게 인정을 그러니까 했죠. 뭐 징계로 전보 조치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인사긴 해요. 좌천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지금. 대놓고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좀 가라앉으면. 에이, 뭘 근데 그게 몰라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추정이 그 동안. 이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가지고 다 야, 설마 지켜보는 국민의 눈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가 다 된 게 윤석열 검사 수사팀 배제 뭐 그다음에 뭐 또 그렇게 하지 징계 그다음에 뭐 이 감봉 아, 감봉이 아니라 저 뭐였죠 6개월 3개월 직무정지 그다음에 또 이제 저 지방의 발령 그쵸. 또 이제 저 권은희 과장만 해도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총경 승진 누락 네네. 그 사이에 뭐 경고 뭐 등등 계속 여러 건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보면 야 설마 지켜보는 국민의 최소한 반수는 의심하고 있고 혹은 지지하고 있고 혹은 뭐 이 지켜보고 있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시위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분 개각이든 개각이든 이제 개각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 나는 2월 25일 전후에서 부분 개각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절대로 야권이나 국민한테 밀려서 하지 않고 그럼요. 이 양반은 자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냥 해버리는 거야. 눈치 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김용판 씨 그 무죄 판결 보도가 딱 나오는데 귀에서 그 겨울왕국 주제가 있잖아요. 레디고. 레디고가 쫙 물려 퍼지는 거야. 아, 이거구나, 지금. 아, 이거야? 어, 난 레디고. 내비도, 내비도. 내 맘대로 갈 거야, 이제. 그쵸. 아, 이 영화는 뭐 곧 천만을 넘을 기세인데, 아, 이 흥행하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국민 어떤 그 선전포고도 아니고 선전포고 하신 지 오래됐고, 국민들하고 싸우기 시작하신지는 뭐, 집권 초기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 발언도 틀려요. 아, 왜? 어떻게 왕이 백성에게 선전포고를 해.
원래 소유물인데. 하명이죠, 하명. 어. 아니, 그건 이제 상권 통일 이전 얘기고. 상권 통일 이전에? 네.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좀 남아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 얘기지. 이제는 네. 하명. 이제부터는 이제. 됐다라고 보는 네, 완성이 된 거죠. 취지에서 완성이 됐다. 미물들이 1년 늦게 깨달았을 뿐이지. 우리는 대통령 취임식인 줄 알았지만 겨울왕국을 보면 나오는 게 그게 대관식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대관식에서 다 얼려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아니, 대관식에서 이제 가잖아요. 그냥 겨울 그 산으로 도망가잖아. 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게 그 취임식 보면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 좌빨 평론가들이 아 그래도 국민에 대한 예인데 저 추운 날 장갑은 좀 벗고 카퍼레이드 할 때 검은 장갑 끼고 이렇게 손을 들었거든요. 그 내가 금방 말렸지. 벗으면 큰일 납니다. 추우시잖아요. 그 겨울왕국에 다 나오잖아. 왜 장갑을 벗지 않는지. 그 벗으면 다 나와, 다. 네. 아, 채널 A가 맞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아, 그 취임 1주년, 네, 지음 하셔서, 그 작년 2월 달에는 그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엔 즉위식을 성대하게 하는 것도. 아, 그래서 대관, 대관식을 해야지. 대관식을 해야죠. 그래서 대관식은 1년여 전에 하신 거고. 아, 그건 취임식이죠. 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 겨울왕국을 자세히 못 보신 거예요. 아까 뭐 방송에도 출연해달라 그러시더니. 대관식을 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오해가 있었어, 사람들이. 예? 자기를 대통령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신 거예요, 북쪽 산에. 그냥 혼자서 그냥, 얼음공격만 레디고 하는 거예요. 수련을 하셨죠,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가셨다가 이제 다 수련을 하신 다음에 내려오잖아요. 진짜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그래서 아니고, 이제 지기식을 이제 해야 된다. 자, 그, 이건 이 영화에 너무 충실한 해석이고, 이미 대관식은 하셨다. 왕권을 거머쥐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자꾸 이게 민주화를 맛본 착각에 국민들이 입헌군주제 국가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 국민들이 좀 착시현상이 있구나. 그것을 내가 바로잡아주리라. 그건 사법부 운운, 입법부 운운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모두 나의 통치범위에 있느니라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미국 법이다를 보여주는 왕을 중국에서 흔히 하던 일인데 황제로 승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더 높은 자리를 그렇죠. 만들어서 똑같이 내가 통치자인데 너희가 법을 따죠? 법은 나만 해석하는 거야. 법 해석의 권위를 이제 이렇게 장악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연호 생기겠네. 내년 그 올해 2월 넘으면은 뭐 대박 1년 이렇게. 아, 그죠. 대박 그게 1년. 연호 대박, 대박 1년. 대박 연호. 현부장 발언이 아주 현명한 발언이에요. 뭐냐면 지금 아, 절대 정확해. 안 되는 게 연호를 작년부터 쓰면 안 돼. 그럼 오늘 올해가 근해 2년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법에 걸립니다. 왜요? 이거 발음하면 안 돼요. 발음하지 마세요. 근해 1년? 근해 2년! 근해 작년이 근해 1년. 아, 올해가 근해 2년. 얘기하면 안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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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 안 돼. 근해 왜? 2년! 이게 신성모독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새로 연호를 써야 근해 2년. 더 이상 안 돼. 근해 근년? 아니, 내가 옛날, 이 전 정부 얘기입니다. 이게 청와대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직원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MB 정부 초기에 네. 2009년이야. 근데 이제 사회통합위원회 프로젝트 하러 가는데 청와대 현수막이 걸려 있어. 이 국민과 함께한 2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진짜 2년? 근데 우리 여직원이 같이 가다가 이사님, 국민과 함께한 근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가 글자로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필기체로 쓰니까 그렇게 착시할 수 있는 거야. 보고 너 잡혀간다. 그 다시 읽어라. 로마 숫자로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거주했죠 이렇게. 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제 완벽한 사실상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건 이제 즉위식 하시기 전에 아, 크게 이제 한번 정돈을 하신 거죠 이제 그냥 삼권 통합 그러면은 그렇죠 삼권 통합이니까 그러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재판이 뭐죠 저기 이석기 재판 아 17일 날 2일 후 2월 17일 뭐 그냥 다음 주 애국전선 방송을 할 때 그거 있네요. 20년 선고 받고 그러면 우리 좋아 전문가 행동대장 예견해봐 판결은 어떻게 나온다 아 이건 100%죠 이거 예언 100% 어떻게? 20년. 아, 구형 그대로? 네. 구형이 판결이다? 당연하죠. 판결 자체에 그 무기하고 사용이 없잖아요. 내란 음모 사건에는. 아니, 이제 원래는. 아, 있죠. 무기가 있나요? 근데 이제 구형을 한 것보다 더 많이 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아, 더 주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징역 한 20년 선고. 에이, 그다음에 어떻게 더 주냐? 그건 이상하지. 그다음에 증거가 없으니까 2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하지. 증거가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위험하니까
20년을 준다고 했으니까 뭐 아니, 정확한 워딩은 이거죠. 북과의 연계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자생적인 조직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생적인 20년이다. 조직이 되게 성경.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북과의 연계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약간 오히려 덜 위험해지잖아. 오히려 네. 그 판례가 있으니까 간첩죄가 덜 받는 거야. 아,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도 무슨 수를 써서 연결하고 네.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 한번 가려고 내가 뭐. 잠수함 어디서 한 대 마련하든지. 네, 넘어갔다. 아, 어떡하지?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네. 그 새끼들 그 공중전화에서 지령 받았다고 네. 그거 도청했다고 기억나세요? 다 개구라씨. 그래놓고는 김영판 무죄 이후에 권은희 과장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유선 전화로 연락을 받고 압력을 받았다고. 다 진술했는데 네. 휴대폰 통화 기록만 뒤져보고 네. 통화 기록이 없으니 권은희 과장의 진술에 뭔가 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요목조목 다 얘기했겠어. 그 성격 스타일에. 그쵸. 그러니까 뭐 근데 거기서 허술하게 막 뒤져놓고 이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증거들은 다 제껴놓고 네. 없는 것만 뒤져놓고 그거야말로 이제 짜맞추기를 해서 제가 그 공판 기록을 거죠. 본 변호사분 얘기를 전에 좀 들었는데 네네. 아 용판 씨 공판 기록을 보셨어요? 네, 이제 공판 기록을 본 분이 용판 뭐, 공판 뭐 검찰에 수사를 안 했네. 아 지금 거기 이러더라고. 수사팀도 수사팀도 그러니까 아니 판사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판사만 욕할 게 아닌 게 증거불충분이니까 뭘 그 판사가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그렇죠. 검찰이 안 하니까 내가 가서 검찰이 대신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증거를 가지고 판사는 판결만 판결을 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예 뭘 안 올려버리면 증거 자료 같은 거 제출을 안 해버리면 이 사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 말로만 이루어진 재판이었다.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만 뭐라 나무랄 건 없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볼 땐 변호인이 두 명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기는 워딩 자체는 뭐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였다 뭐 이런 거는 이상한 수식어가 들어간 거고 근데 결국 판결 취지를 보면 이게 그 아까 그 워딩은 아주 부분적인 수사고 판결의 취지는 죄가 없고 결백해서 무죄 판결이 아니라 증거불충으로서의 무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내가 보기엔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절하게 유죄를 주고 전임 정부에서 이게 잘못된 문제가 있었네. 큰 문제는 아니고 조그만 문제가 있었네. 사실 그럴 줄 처벌하고 알았어요. 끝내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특검의 빌미를 제공한 판결이 돼버렸잖아요. 증거 불충분이라지 않냐. 증거를 결국은 다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못했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야권의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된 거죠. 특검 못해요. 특검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판사 그분이 어떤 성향의 분인지 모르겠는데. 특검을 못한다고. 이거 못해. 야당이 한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야당이 어떻게 특검을 주장합니까? 아니 야당이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발음을 좀 잘 해보세요. 폐하는 특검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아 특검 진짜 칼을 내리시지. 예 이놈들 팍. 아, 일반 검이 아니라 네. 목을 뭐 이번에 같은.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사 성향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진 못하겠는데 판결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제정신으로 쓴 판결문은 아니에요 분명히. 술 먹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재판부도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아 이거 해도 진짜 너무한다. 뭐 아마 압력도 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측에서 뭐 전혀 일부러 티나게. 예, 검찰 측에서 전혀 뭐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한번 오히려 엿 먹어라. 그리고 국민들을 더 열받게 하는 판결문을 쓴 거지. 그리고 그 영향. 너무 노골적이게.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단서를 남겨놓은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증거 불충분이지. 무죄라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판사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냥 앞서가면서 추론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일부러 단서를 흘리고 가는 거다 지금. 신의 한 수였다. 그거는 한 2, 3년 뒤에 그분이 어디 계신 걸 보면 알아요. 아 그러겠죠. 그렇지. 어떤 의도인가. 아, 그렇지 다 보이게 돼 있죠. 사실 여기서 뭐 유죄 나면 청와대에서 뭐 반발하는데 유죄를 내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죠. 예. 아, 뭐 부담만 되나요? 개겼다가 인생 끝나는 바로 잘리는 거죠. 지금 좌천되고 지방 내려가신 분들 꽤 많아요. 아유, 자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바로 그냥 종북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이제 이석기 의원 재판 내란음모 사건 재판도 아주 놀라운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20년. 아니 뭐 연도를 떠나가고 판결문 내용 자체가 이것은 북한과 연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너무나 더 위험하고 뭐 이런 식의 판결문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났어요. 문화일보가 그런 쪽에 특종은 잘 내는데 그러니까 재판부의 가능성을 적은 되게 짧은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구형을 그냥 하든지 아니면 이제 파기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럼 뭐 파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사실 이제 뭐 무죄를 낸다라는 건 못 벗겠다. 지금 재판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사실 얘기들이. 그래서 아, 근데
20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재판 관련해서는 이제 20년 차라리 이제 줘버리면은 아직 20 이제 30 남아 있고 싸우면서 이제 국민들 어떻게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왠간에서 뭐 간혹 올려치기라든지 들었다 놓기라고 그래요, 그걸 전문 용어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 구형보다 올려서 판결하는 경우를 올려치기라고 그러고. 아 그렇게 되는 검사 구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거를. 들었다 놓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범죄인들의 세계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건 하면 한 건 나올까 말까. 정말로 이 범죄자가 뭔가 악랄해가지고, 아, 요거 한번 엿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사적 감정이 있거나. 괘씸죄가 크게 작용했거나. 괘씸죄가 작용했거나 이런 경우에 올라가는 거지. 들었다 놓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들었다 놓거나 올려쳐버리면은, 야, 국민들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용파는 무죄고,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잖아. 아,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야, 10년 정도를 선고를 합니다. 애매하게. 애매하게 10년 정도를 선고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 2심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하기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7, 8년, 그러니까 좀 깎아주고, 2심에 가면 보통 깎이거든. 깎아주고 이제 7, 8년 선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법원 지금, 가고. 그죠. 대법원 가면은 이제 유무죄만 다투기 때문에 형량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은 그게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럼 적어도 지금 별것도 아닌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확실치 않은 이 재판을 가지고 그쵸? 상당히 오랫동안 이, 아무것도 예, 못하고 옥고를 예.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오히려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때리려면 20년 때려라. 그리고 한판 붙자. 어차피 뭐 3부도 없고 지금 상권 통일된 마당에. 근데 김용판 무죄를 줄 정도면 20년 더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30년을 선고하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를 가고 20년을 선고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아, 그지. 10년을 선고하면 좌천되는 거고. 이게 딱 스케줄이 보이는. 아, 무죄를 거구나. 받으면 변호사 개업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아니, 없던 이민, 아들도 생기고. 이민 가야지, 이민. 여기서 못 살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예요. 고위공직자 중에서 이제 자식이 없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판결, 정상적인 수사와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거죠. 몰랐던 아들이 홍의 아들이 생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성한 아들이 생기는 거죠. 10살, 뭐 15살, 20살 이렇게 아니면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 거구나. 옵션들이 다양하다. 없는 아들이 생긴다. 그럴 자, 근데 이제 이거 오늘 아까 저 타 라디오 방송에서 하던 이야기 연장인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도 아주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립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야, 이석기 의원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위헌정당 진보당 네, 그렇죠. 해산 청구 패키지죠.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야 설마 그러랴 무슨 쇼지 그랬는데 20년이든 뭐 10년이든 그 사이에서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돼 징역 사는 거야. 이유도 몰라. 두 번째로는 이 진보정당이 진보당이 해산이 없어져. 돼. 네. 역사상 헌정사상 최초로 자, 이 상황이 올까 그랬는데 올 것 같은 거야. 그렇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아, 한 9대 1 되죠. 9대 1. 이렇게 진행이 돼. 그러면 왜 박근혜 정부는 이석기 의원을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진보당을 그렇게 역사에 각인시키면서 마치 정말 서로 죽고 죽이지 않으면 한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을 찍어서 이제 정말 조선시대식으로 멸족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뭐야? 아, 사극을 안 보셔서 그래요. 사극을. 이게요. 사극에 나와? 사극에 보면은 기왕후에? 이제 다 그 질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질투다. 질투. 네. 아, 저는 또 좀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해석이 고전 소설을 제가 또 국어를 가르치니까 고전 소설에 고전 소설 보면은요. 그 보통 고전 소설은 분명한 선악의 대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팥쥐가 있으면 콩쥐가 있고, 있고 신데렐라가 있으면 나쁜 언니들이 있고 장화홍련 있으면 그 계모가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당이 강한 놈일수록 악당이 사악할수록 영웅이 돋보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돋보이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우리 폐하가 아름다운 정치를 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악당이 다 쪼잔해. 악당이 센 악당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영화도 그래야 잘 돼. 자범으로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2, 3년 들락날락하고 이러면 그런 건 흔하니까. 면이 안 쓰는 거야. 가오가 안 서. 그러니까 아니 뭐 해가지고 국가 연계도 안 됐는데 자생적 조직이라 생명력도 강해. 그래서 위험해. 그래야 20년. 연기력 좋은데? 연기 된다. 이렇잖아요. 통화대 가겠어, 저러면. 불러주십시오.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악당이 강해야 선한 사람이 또 강해지니까 이런 관계가 있지 않나. 야, 그럼 우리 폐하께서 어릴 때부터 이 프랑스 만화 땡땡이의 모험을 주로 봤다 그러셨는데 예, 예, 예. 지금 이게 강쌤의 얘기에 의하면 완전히 뭐 이 마블 코믹스에 빠져서 사셨네. 그렇죠. 뭐 헐크라든가 뭐 스파이더맨이라든가. 어쨌든 외계 악당이 세야 한다. 그러니까 상권 통일 얘기하는데 상권 통일의 이제 완성은 이제 정당이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 단계. 그렇죠. 이미 국회는 병신이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우리가 왕정 시대로. 전제적 왕권주의. 네. 그러면 이제 다당제가 사라지는 거지. 그럼 잘못 면에서... 알고 있는데 여기 다스사 선생님이 있는데. 예? 지금 우리 뭐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민주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면 일제 강점기로 가는 거지 왕정이 아니고. 아 그런가? 그러면 근데 혈통도 그 일제 강점기랑 비슷해요. 차이 그게 그거잖아 뭐 지금. 그거나 뭐. 큰 차이가 없잖아. 뭐 저기 뭐 다카키 마사오 뭐 이런.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보다 비전이 더 클 수도 있네. 그렇죠. 대동아 공영권으로. 아 그거구나. 예. 요즘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 오늘 내가 막 여기 뛰어오다가. 이게 통일은 대박이다가 혹시 저쪽이랑. 그러니까 통일하자는 얘기 아니야? 일본이랑 통일? 아니, 헤드라인만 얼핏 봤는데, 뭐 일본의 자위권은 일본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뭐 이런 발언이. 김관진이 그런 얘기 했죠. 아, 우리 국방장관이. 네. 와, 재정신 대박이다. 나 맞네, 그건 이제. 진짜 대박이다. 아,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였구나. 아, 이런 가는 게 아니고. 예전에 임진왜란 일으켰을 때. 엉뚱한 데 땅 살 뻔 했네, 아이고. 그 조선의. 대마도에다 땅 사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자기. 이런 것들을 일본이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 많이 데려갔었고, 그 다음에 만주 진출해서 그 임진왜란하고 일제 강점기랑 비슷해요. 정면가도 왜 만주나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대동아 공인권을 하기 위해서 길 좀 비켜줘라. 그게 조선은 교두보다 이런 거죠. 지금 북한의 희토류 뭐 몇 경? 뭐 이러다면서 그걸 가져오려면 왜냐하면 일본이 저번에 중국이랑 뭐 분쟁이 있었을 때 스토리 수출 안 해? 딱 그러니까 확 쫄았잖아요. 우리도 있어 북한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수교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동아 공영권이 부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뭐 그쪽 아베 총리하고도 어떤 역사적인 그 친분이 있잖아요 지금. 야, 그래도 공식적으로 취임 후에는 안 만나고 계시잖아. 예. 아, 그럼 이제 나중에 좀 극적으로 만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베가. 이상가족이잖아, 사실상의 이상가족. 그 다보스 포럼도 쫓아갔었잖아요, 왜. 근데 폐하가 안 만나줬어. 그래서 이제 아베를 이제 그 당시에 스토커 외교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매체에서는 얘기를 했지. 우리나라 매체. 멋있게. 그리고. 왜 연예인들이 그렇잖아. 유명인사들은 대놓고 안 만나잖아요. 왜 비하고 김태희도 처음에 안 만나 몰래 만나다가 이제 언론에 차츰차츰 공개되면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 폐하하고 우리 아베 총리님도 이렇게 보이는 데서 안 만나 나중에 이렇게 딱딱 하다가 이제 흘리는 거지. 아니, 그다음에. 야 얘기하지 마. 아니 아베 총리가 기혼이죠? 미혼아 이제. 그렇지 당연하지. 사람의 국경도 없는데 무슨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요즘에 유부녀 사기 사건도 많아. 아니 그렇게 기혼이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꼭 남녀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어쨌든 모종의 킨십이라고 하는데 정말 친족 패밀리와 같은 어떤 이 라인으로 그렇죠? 엮여 있어서 귀태들 지금 귀태들. 추정하는 게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안 만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이게 국가 원수로서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고 기피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일본을 계속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는 그거는 민심 반향에 도움이 되니까. 아 그건 쇼라고 봐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얘기처럼 실제 하는 행동은 안 그렇잖아. 뭐 아까 뭐 총알 달라고 그러고 가서. 총알 얘기 좀 들어볼게. 잠깐만 있어봐. 자위권 달라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얘기는 들을 필요는 없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거야. 비하고 김태희가 차 안에서 연애를 했잖아요. 네. 대부분의 지금 이제 이 러브러브가 뽀록난 연예인들은 저 어떻게 그동안 만나고 연애하셨어요? 그러면 이 차에서 그냥 데이트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차에서 만날 형편은 아니잖아? 그렇다면은. 아니, 만날 때 많지. 현해탕 건너 보통 이렇게 옛날 같으면 전서구라는 걸 날린단 말이에요. 훈련된 이 비둘기에게 이렇게 비밀 서신을 비문으로 써서 똘똘 말아서 이제 다리에 있는 통에다 묶어주고 날아라 비둘기야. 그럼 이제 현해탕 그러면 이제 도쿄로 갈 거 아니야. 총리궁으로. 그럼 거기서 또 답변을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럼 뭐 비둘기 대신 잠수함 쓰나? 그건 아니고 청와대에 지금 있는 건 두 마리의 개밖에. 그러니까 야, 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파발마처럼 파발견이 파바바바 달리는 거지. 아니,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너가? 판 거 아니에요? 땅을 파가지고. 개 없어. 아니 옛날에 그 친구, 바다에 가면 친구 몰라요 친구? 물개로 변신.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애국전선. 조련이 수영을 잘하나 개가 수영을 잘하나 뭐 이런 거 없는 거야? 아, 그 명대사가 있죠. 아, 이거 저 디스패치 제보해야 되겠다. 디스패치? 아,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만나는지. 디스패치가 찾아낼 수 있을지도. 아, 예. 그리고 외교라고 하는데 한일 간의 외교라는 게 핏줄이 같은데 식구끼리 외교가 어딨어요. 식구끼리는. 아니 근데 난 좀 황당한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베를 만났어요. 그러면 야 이젠 독도 주라 이럴 것 같아 아베가. 그만 지난 정권에서 기다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야 약속했으니까 주라고. 이제 깔끔하게 서류 정리하자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할 말이 없을 정황이 사실 실제로 보이고 네. 있어요. 아, 지금 뭐 국제사업재판소에 뭐 제소를 하느니만 아니 그러면. 제소하게 되면 이번에 그 아이고 광고 좀 해야 되겠는데 이번 주 다드사가 독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지금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움직임, 예, 미국의 움직임, 일본의 움직임, 그다음 또 대한민국의 움직임이. 그 독도와 관련된 외교 문서를 공개할 비밀로 지금 봉인된 외교 문서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저 손학규 고문도 그 얘기 그렇죠. 했지. 예.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이제 서류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온 거 아니냐. 아니 근데 뭐 들어. 아 그럼 그렇게 통일하면 되겠네. 독도 공동 소유. 얘 또 무슨 말이야? 아 그럼 통일되잖아. 혼외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이랑 통일하면 되잖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아, 우리는 하나 뭐 통일. 그거는 공동 소유의 의미가 없는 게 독도를 포함해서 한 국가의 영토가 되는데 뭘 공동 소유? 대동아공권 아래로 통일. 아니 통일 한꺼번에 하면 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독도부터 일단 통일하고 아래로 통일하면은 각하가 제일 아니 전임 각하가 제일 좋아하시겠네. 거기 원전도 빵빵 터지고. 각하 원전 그래서 원전 파시면 되겠네. 거기서. 원전 좋아하시잖아요. 후쿠시마 가셔서 원전 대리점 되시면 되겠네. 아 변태들. 진짜. 야 그러면은 괜찮네. 그림이 좀 나온다. 예, 그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무관세 FTA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식구끼리 무슨 FTA야? 그러니까요. 아, 그냥 가는 거지. 그러면 무슨 백두산 관광, 후지산 관광 바로 가면 되니까 별 의미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뭐 지금 일본하고 통일을 뭐 한다는 거야.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은.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화국에서 말 그대로 공화국 무한도전에서도 뭐 국가는 곧 권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국민은 국민은 곧 권력입니다. 이제 헷갈려요 요즘에. 아 이건 국가가 권력이지 요즘에. 뭐 그런 얘기. 여왕님이 권력입니다. 한국인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뭐 상권 분립도 무시하고 뭐 정당도 무시하고 이제 이런 걸 무리스럽게 하는 데는 배경이 있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예를 들면, 우리, 각각해서는, 알고 보니까 다 반띵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노노벨 왜 해킹했을까? 상금 받으려고. 뭐 이런 걸 확인이 되잖아, 자꾸. 야, 이런 보통 것처럼 사람들은 한탕주의를 하는데, 각하는 반땅주의를 하신 거죠. 근데 저 그러면 우리 폐하께서는 대박주의 아니냐. 그렇죠. 뭔가 대박을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있다, 지금. 뭔가 큰 거를 갈 상상 이상의 뭔가를 터뜨리는 거. 예, 그럼 다 반발을 없애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정도 반발이 나오는 것도 난 허용하지 않겠다. 왜? 앞으로 더 큰 걸 해야 되니까. 뭐 세계질서 재편 뭐 이 정도 시나리오까지. 아, 좀 이제 무시무시한 어떤 큰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근데 북미수교급에? 제 생각은 그 조금 더 가면은 이게 엄청난 음모이론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 1905년 일제강점기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그 경술, 국치가 있었을 때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 내지는 관료들, 또 지식인들이 설마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겠어? 대한제국의 관료인데? 이런 생각을 대체로 했어요. 난 그 이완용이가 일어를 못했다는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런 만약에 음모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지금 내란음모 사건이라든가 김용판 그다음에 또 그 윤석열 지청장이라든가 지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누구의 또 이름도 이제 오래된 것 같아서 까먹었네. 우리 윤석열. 검사 같은 이런 경우도 설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점점 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뭐 아까 통일 얘기 나왔으니까 그 대박 발언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괜히 막 던지시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통일하려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주변국들하고 뭔가 이
정리를 잘 해야 되잖아. 근데 정리를 하고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 하고 이제 뭐 북한을 무너뜨리든지 전쟁을 하든지. 전문용어로 쇼부라고 해야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가야 되잖아. 그럼 가면은 이제 그 뭐 수복지역 혹은 뭐 점령지역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거기 사라지면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야, 북한이 만약에 어떻게 또 붕괴됐어.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다 북한 땅이 우리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수복지역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미 간의 작계. 이에 보면은 우리가 점령하는 지역, 수복하는 지역은 청천강 이남 지역이에요. 그렇죠. 언제적 얘기를 그까지만 한국 정부가 관할합니다. 그렇죠. 676년에 네, 그럼 그 위, 한국 통일. 네, 위 지역은 어디가 관할하느냐? 뭐 기본 일단은 미군이고. 예.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보니까 미군 계획에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다 분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복한 지역 외에 북한 땅이죠. 네, 여기는 이제 안전 관리를 해야 되잖아. 예컨대 미국이 다 먹었어. 저 압록강까지. 거기까지 다 미군이 다 진격을 해서 그럼 중국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전쟁 때도 개입을 했던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완충지대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압록강 국경선으로부터 20km 정도를 완충지역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거기는 중국이 관할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20km 이제 남방으로는 어떻게 해? 미국이 관할하는가. 예. 그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그 연해주 쪽 가까운데 이렇게 토끼 호랑이 발같이 이렇게 생긴 데 있잖아요. 러시아. 네, 거기는 러시아 관할해요. 더 놀라운 일은 일본 관할 구역도 있어요. 원산북은? 예, 이게 공식 지금 작게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곧 훈련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시끌시끌한데 지금. 그게. 예, 키 리졸브 훈련이 그 작게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 훈련을 하다가 만약에 전쟁이 터져갖고 어, 북한이 어떻게 됐어? 예, 그럼 우리 땅의 일부를 북한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 대박이다. 통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이 교통정리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작게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일본, 중국은 어디까지, 일본은 어디까지, 뭐 러시아는 어디까지, 한국은 어디까지. 요거를 같이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런 그 발언을 하신 데에는. 근데 지금 얘기 들리는 걸로 봐서는 이 통일이라는 게 무슨 뭐 예전처럼 북한 체제를 놔두고 뭐 6.15 이행하고 통일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대준 얘기죠. 예. 그러면은 100% 그 작계에 의해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어,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보시면은 간도지방에 대해서 간도의 소유권에 대해서 그 청나라 시기 조선 시기 뭐 이런 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간도협약 그다음 만주사변 중일전쟁 때 만주 그다음에 즉 간도 간도의 어떤 점유권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뭐 가스라테프트미랴 미국은 그 필리핀 먹고 어 일본이 조선 먹고 어 그렇지 이런 거를 그때 우리가 알았나요? 몰랐어요. 한참 뒤에 비밀문서 해제되고 나서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밀약이잖아. 어,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작전 계획 같은 경우에는 키리졸브 작전 계획이라든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뜨문뜨문 원치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전문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일부가 조금씩 공개되다가 우리가 알게 된 건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키리졸브 훈련 때 왜 그 B-52 폭격기 안 온다고 그랬고 한국만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왔어 근데. 근데 왔죠. B-52가 그, 왔죠. 예. 안 온다고도 하고도 왔지. 그러니까 어 근데 진짜로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또 폐하께서 꿈꾸는 통일이 그것도 이분이 또 뭐 좋아하시는 또 옛날 그 역사적 인물 중에 뭐 선덕 여왕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여왕 시리즈 엘리자베스 여왕 뭐 그래서 막 드라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근데 북도 조금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B-52가 안 오기로 했는데 왔으면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충분히 파토낼 만한데. 아,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그랬다는 거야. 안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왜 무서운 거냐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뭐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 연초부터 그러잖아요. 뭐 대화하자. 지금 대화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 그러게. 네, 박근혜 대통령 막말하고 뭐. 아 근데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물밑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아 근데 아 어쨌건 B-52가 들어왔는데 그 미국 정부님 얘기가 다르잖아요.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그 케네스베라는 사람이 잡혀 있잖아요. 북한에 예,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이제 빼내오려고 오늘이죠. 오늘 원래 북한 방북하기로 했어요. 오늘 취소했지. 예. 네. 근데 이제 취소를 했는데 그 배경이 B-52가 들어왔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산가족 상봉도 깨져야 맞는 거거든. 근데 안 깼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남이 깨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남이 깨면 이제 이건 되게 심각한 상태라는 거지. 아니, 왜 지난번에도 급이 맞네, 안 맞네 하면서 깼잖아요. 왜.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선 저는 오히려 냄새를 맡았을 수 있다고 봐요. 아, 이게 대박 얘기 나오고. 아니, 요번에 통일부가 거기서 그 기자들 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풀당 꾸려가지고 밑으로 사진 보내야 되는데 여기처럼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모뎀을 써야 돼. 모뎀 기억나시죠? ATDT 해가지고 그 모뎀을 써야 되는데 통일부가 거기 랜선을 하나 깔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나가리가 됐네. 네. 그래서 또 모뎀을 써야 돼 지금 상황이. 근데 그건 뭐 랜선 하나 묻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이쪽에 저쪽에 뿌라째 해가지고 ADSL 모뎀 하나 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낙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산가족도. 만나야 만나는 거지. 아 이거 좀 조심조심스러워요. 뭐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안개 같다. 지금 보여지기에는 남북이 정상회담 하는 것 같고, 아니 나 정상회담 이라 이산가족 하는 것 같고 일정하게 뭐 남북한 뭐 화해 뭐 한다 뭐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동아시아에서 지금 만나서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일정하게 뭐 케네스베 석방 문제를 통해서 만나는 데니스 로드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될 듯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안 될 듯 안 될 듯 하고 있는데, 이런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면 이제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급속하게 우경화되는 움직임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뭐 물론 친일의 자손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친일 관련한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 그 김관진 장관 발언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아, 그건 미친 발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이 사람이 뭐 글자를 잘못 알아 그 자위가 뭐 딴 걸로 생각을 했으면 몰라도. 아니 미친. 아 그렇게 얘기하면 씨 우리나라는 뭐 전시 작전권 도시 제발 가져가라고 막 사정하는 방법에. 아 그건 뭔 얘기라는 거야. 유엔에 도발한 거야 사실은. 한국 국방장관이 유엔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건 니네 전쟁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개 국방장관이 지멋대로 그냥 생각나는 발언을 막 쏟아낼 수는 없는 그러니까 부분이거든요. 북한 남북의 대치 상황을 두고서 미국의 입장을 딱 보면 미국은 일본 편일까 대한민국 편일까를 생각해 보면 딱 마지노선. 그러니까 중국하고 소련, 러시아에 밀렸을 때 대한민국을 포기할 것이냐, 일본을 포기할 것. 대한민국을 먼저 포기하게 돼요. 네, 그거는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둘 다 포기 안 합니다. 포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포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작전상 후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에치슨 라인도 그랬었던 거고, 그러니까 막 저기 이승만 정부가 발끈했었던 거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 누구 유리한 게 미국한테 유리한 거냐라는 판단을 미국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거는 뭐 한국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겠죠.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추론이지만은, 만약에 이런 대박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이신 거다. 뭐 한미일 혹은 또 주변국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북한을 붕괴시킨 다음에 나눠 먹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큰 거 대박 프로젝트를 가고 계신 거다 그러면은 요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쪽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뭐 종북이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내부의 적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들이지. 근데 가만히 보면 박근혜 정부 등장 이후에 야당 많이 탄압을 하는데 탄압하는데 딱 한 그 유사성이 있어요. 예컨대 대표적인 게 문재인 친노그룹이죠. NLL 문제 가지고 지난 1년 내내 들들 볶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은 뭐 내라는 뭐 사건 가지고 들들 볶았는데, 이 두 세력의 공통점은 남북 화해적인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김한길 뭐 이분 원래 뭐 약하니까 건들 필요도 없는 분이긴 하지만 건들면 잘못하면 쓰러지니까. 이분 같은 거 보세요 지금. 유리야 유리. 예, 북한 인권법 통과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합의를 하고 통과를 하겠다.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럼 안철수 씨도 그랬어요. 북한의 인권 문제 심각하다 후보 시절에. 뭐 그랬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진보 정당이긴 하지만 북한 문제 때문에 이제 갈라쓴 거잖아요. 그냥 좀 지켜보면 되겠네. 그러면 조만간 이제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그냥 민족의 영웅으로 급부상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아, 김관진 보면 되겠네. 실제로도 네. 그게 맞는 게 뭐냐면 김춘추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 백제를 멸망시키려고 했었거든요. 뭐 그런 거야 뭐. 네, 두 명 있어요. 남재준 김관진. 여왕님. 남재준과 김관진이 현대의 김춘추와 김유신이다. 늘 꿈꾸고 생각하기에 있다. 둘이 너무 머리가 나빠. 꿈꾸고 싸움은 있다. 잘하는 줄 모르겠지만. 김유신, 김춘추 후손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 아 근데 뭐 우리 닥터강은 역사 방송 하니까 사실은 김유신, 김춘추를 우리가 좋게 평가하는 게 좀 잘못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통일된 게 아니니까 그때. 네네네. 네. 아니 뺏긴 거죠. 뭐 어차피 저 당세력을 끌어들였고 등등 문제가 있는 뒤
지금 이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고민은 아니 이게 굉장히 한번 상상해 볼 만한 음모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적 지정학적 위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과정을 현재와 미래에 대입하면 이런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는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얼만큼 현실성이 있는 건가 혼자 곰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까 정답들을 얘기했는데 이 폐하와 폐하의 외교 전략 및 이게 이제 어떤 북쪽을 주적으로 가정하든 혹은 대화의 협력 상대로 가정을 하든 어쨌든 뭔가 선택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야 되잖아요. 또 통일의 방식은 어떠한 것인가. 지금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부친인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도 7.4 남북 공동 성명을 할 때는 3대 원칙이 명확해요. 조국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세 개예요. 이게 완전 종북이 지금. 어, 종북이지. 네. 종북이라니까. 그래서 오, 이 통일의 3대 원칙을 지금 통합진보당이 얘기하면 종북인 거고 선친이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해안인 애국인 거지. 그러고 이제 그 기조는 오히려 이 2000년 6.15 선언에는 더 이제 구체사항이 많이 붙긴 했지만 사실은 그 7.4처럼 강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밑에 거기서 이제 그 밑에 연장선상에서 거죠. 실물을 채우는 거고 네, 강론인 이항 정도가 들어간 것이 이런 거지. 이제 이 남쪽에서 제의한 연합 제의와 네. 북쪽에서 이야기한 낮은 수준의 연방제는 서로 같은 맥락으로 예. 이해하자.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구체적인 합의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협의할 건지에 대한 이제 단초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것이 남북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한, 중, 일, 러, 미 관계가 다 들어가는 이해 관계의 조합인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부가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외교 장관, 윤 장관, 우리 눈에 누군지 알잖아. 통일부 장관, 류 장관 눈에 보이고 국방장관, 김 장관 보이고 우리가 다 아는 인물들이 어떤 체스판 위에 말과 각각 역할을 하는 이제 간부들로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킹 앤 퀸이 그냥 하나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기서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박을 치고 싶고 역사의 족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은 권력자의 일반적인 욕망이지만 정말 그 판을 잘 짜면서 이게 사실은 말려 들어가는 작전일 수도 있지만 그 작전을 승인할 때까지는 내가 주도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정도의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는가 보면 나는 지금 이 행동대장하고 우리 강쌤이 얘기하는 정도에 이게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이게 예를 들면 백성들이 다 개피를 보는 건데 소수 1%만 여기서 뭔가 대박을 챙기는 거라고 한다고 한들 이게 시나리오가 좀 명쾌하고 거기에 대해서 밀당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1년여를 보면은 내부에서도 밀당이 한데 외부에서도 밀당이 한데 뭐 이제 해외 순방하면 벌써 다섯 번째 박수 쳐 주고 있지만 매체들은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외국어로 연설한 거 외에 뭐 어리버리 빼주거나 얼결에 뺏기거나 그런 거 외에는 뭔가 이렇게 사실은 주고 받아오면 이게 독재자고 폭군이어도 야, 저 사람의 카리스마에는 어쩔 수가 그렇죠. 없겠다. 푸틴 역사를 봐, 푸틴. 끌고 가는 푸틴. 예를 들면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민중사적 관점에서는 정말 독재자지만 정말 황제를 쥐락펴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독일 입장에서는 가장 강제적이었던 프랑스를 막 압박해서 제압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 독일을 통일해버리고 그러고 딱 하나의 아젠다를 선언하고 그 대신에 백성들에게는 자 복지를 펼게. 복지국가의 시초를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하다못해 낮지만 해도 선전선동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 한 세대를. 선전 능력은 있어. 줄 다 세우고 그러면서. 조작 능력이 있잖아, 한 시대를 풍미하는 조작 능력. 그렇게 학살하는 것들을 네. 당대의 독일 국민들은 묵인하거나 지지하게 만들어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든 뭐가 신통력이 있다고 궁예가 관심법을 썼듯이 드라마상 얘기지만. 근데 지금 이 정부를 보면서 어떤 그 신통한 뭐가 있어 도대체? 아, 저 신통한 능력이 있잖아요. 아까 유태인 학살 나치가 선동해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통합진보단 그런 꼴인 거잖아요. 20년 형을 집행 받든, 멀쩡한 정당 하나 정당이 날아가든,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일단 해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근데 60년 만에 대한민국에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독재자 누가 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악의 경우에
차기 정권도 놓친다, 뺏긴다. 2017년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석기 의원이 정말 강직한 민주주의자라면 지금 이 어이도 없이 2014년에 내라는 뭐 안 했는데 그걸로 20년 구형을 받고 옥살이를 해. 그러니까 이제 갇혀버리는 거야. 개인의 비극이죠. 그다음에 이제 진보 정치 세력 하나가 허물어져. 없어지. 강압에 의해서.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20년, 10년 계속 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야 차라리 20년, 30년도 때려봐. 차라리 해산시켜. 그러면 나는 이 정치 세력이, 지금 집권 세력이 그 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차라리. 그래서 예를 들면 적당한 타협을 가지고 MB식으로 쪼잔하게 타협하고 난 이권이나 챙길 테니, 아니, 니넨 떠들어라. 난 모른다. 그만큼 그게요, 형님. 넘어가는 게 아니면. 이게 패키지야, 패키지. 그러니까 세 개가 패키지인데. 그러니까 전제는 이거예요. 폐하는 물러설 줄 몰라요. 타협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에서 그거는 보면 그냥 캐릭터의 상수야. 변수가 아니고. 그리고 폐하는 이 관점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패키지가 뭐냐 하면 아까 그 이석기 의원 20년 구형이랑 그 진보정당 해산 이거하고 그 저기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하나 있어요. 그 법률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이적 단체 내지 강제해산법. 저 강제해산법. 이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진보당이 만약에 해산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정이든 아니면 뭐 사무총장급이든 이런 사람들이 새로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법률인 거죠. 영원히 만들지 못하는 영원히 법을 만들지 그냥 아예 진보 이게 패키지인 자체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더 길어질 그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20년뿐만이 아니고 그 싸움하는데도 굉장히 깝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음 선거 이런 정도가 그러니까 아니라 한 세대 정도를 내다본다. 내다보시고 그렇죠. 예. 그때까지 나는 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시대에 한 나라에서 넬슨 만델라도 보고 아웅산 수치 여사도 보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보고 그런 사람들을 한 번에 보는 거야 우리. 그렇게 패키지죠 그것도. 아니 그 정도도 아니요. 제가 볼 때 뭐 엘리자베스 영화나. 그 지금 야권 연대 이 정도 급을 생각하시는. 야권 연대 또 히로부미랑. 어리버리하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지방선거 압승.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방선거 압승. 뭐 총선 딱 3분의 2만 채우면. 그럼 뭐 그다음에 개헌 가시고 이제 연임 가시고 그냥 단독 드립을 하시는 거죠. 쭉 그냥.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유의있게 봐야 될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 황희호 대표가 연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대연정 하자고. 그렇지. 그 완전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 얘기보다 더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했단 말이야. 예전에는 뭐 DJ가 빅텐트를 치는데 요즘은 새누리가 빅텐트를 친대. 근데 대연정 하자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이 사람 무슨 낯술 먹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경고방송 아닐까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냥 대연정이야 거국내각 꾸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몇 가지 의제를 얘기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통일이었어요. 아, 통일, 뭐, 민생, 뭐, 이 정도였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통일... 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네, 그 아젠다 그대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왜 대연정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춘 오빠가 딱 그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나가시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기틀을 만들고. 예. 네.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는 건 사실상 일당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약간 좀 이게 차이가 있는 게 항상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저는 이제 오늘 우리 현대사 역사를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구조주의와 생태주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구조주의는 이렇게 강력한 건축물과 조직의 위계와 거기에 딸려 있는 자원들과 이걸 가지고 있어야 가동되거든. 시스템이니까 이게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얘기했던 인물 정치를 구태로 이제 이야기하고 시민에 의한 시스템 정치 얘기한 그 시스템이 아니라 그야말로 역사적 관습적으로 만들어져 온 기득권의 시스템. 이게 피라미드 구조죠. 근데 이게 여기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생태주의야. 이 안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해. 아, 서로 그렇지. 이제 의견 합치도 안 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개성들이 다 다른데 서로 동등하단 말이죠. 아, 저 양반은 저런 장점이 있고 저런 단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입장이 좀 다르지만 저런 장점, 단점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적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니까 진보잖아. 그죠. 보수는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 생태주의와 구조주의의 전쟁이 우리 현대사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재밌게 보는 화학작용은 뭐냐면 아까 강쌤이 비유한 거. 왜냐면 폐하가 세상에 다 피라미들밖에 없냐? 내가 좀 더 강력한 통치력을 통치수를 발휘하려면 강한 악마적 적이 필요해. 그게 통합진보당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을 악마로 만들어.
그리고 이석기 뭐 쟤 누군지 모르지만 쟤를 이제 이 악마의 괴수로 만들어서 한번 목을 날리면서 내가 이제 쇼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멋있게 짰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재밌는 영화가 옛날 찰리 채플린 직후에 무성 영화에 버스터 키튼이라는 이제 희극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로베르 장군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치가 수용소에 그 뭐지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그 안에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얼굴을 모르는 지도자가 있어요. 배후에서 이제 움직이는 연합군의 이제 지휘관이야. 아무도 얼굴을 몰라. 근데 이제 연합군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 장성들끼리 하는 정보를 캐기 위해서 고급 정보를 로베르 장군이라고 알려진 사람과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하나 차용해서 영국 배우야. 광대 하나를 이제 포로 수용소에 투입하는 거죠. 로베르 장군이 드디어 체포됐다. 뭐 예를 들면 가짜 임꺽정 두령이 체포됐다. 홍길동을 잡았다. 그 사람은 이제 어디 있는지 신출규몰에서 안 나타나고 그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으니까 거긴 뭐 정보가 다 차단돼 있는데 그 안에서 로베르 장군이 드디어 수감되셨군요. 그러면서 다 모여서 이제 뭐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극진히 모시는 거야. 그 정보들을 계속 부는 거죠. 그럼 얘는 그 정보를 가져다가 이제 낫지 장교한테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로 투입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로베르 장군의 역할을 하면서 하루 이틀 몇 주 한 달 두 달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합군들 지휘관 그리고 이들이 왜 싸우는가. 여기서는 선악이 명확해요. 선은 연합군이고 악은 나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감화감복을 해서 진짜 로베르의 이제 스피릿을 갖게 되는 거야, 정신을. 광해 같은. 광해랑 비슷한 거고. 비슷하네, 진짜. 그리고 광해의 원전이 데이브라는 미국 영화니까 대통령의 대역 쇼를 하던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 뭐냐면은 그 일본의 가케무샤예요. 그림자 무사. 실제가 아닌데 진짜 장수처럼 그의 갑옷을 입고 말 위에서 딱 이렇게 이제 적의 눈을 혼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간인 이상 그게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옳은 정체성의 사람이라면 뭐 일제에 의해서 가짜 각시탈이 만들어져. 네. 혹은 뭐 어떤 뭐 악의 세력에 의해서 가짜 허수아비가 만들어져. 근데 인간이 다 의식화가 될 수 있는 자각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 자연법, 이건 이제 토마스 홉스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자연법적인 원칙에 의해서 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아, 나는 지금 나쁜 세력의 꼭두각시를 하고 있구나. 그 안에서 변절자가 생길 수도 있고 배신자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더 크게 각성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난 이게 인간의 좀 본질, 휴머니즘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막 힘과 힘의 대결이라든가 악한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정말 이 민중들을 압제하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한 세대 두 세대 이 메카시즘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옛날에도 나는 민초들이 그걸 다 알았지만 정말 무서워서 소리를 못 냈든 나의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혹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뻔히 김영판이 무죄가 아, 사법부가 통제당하고 있네 이걸 알지만 그냥 말을 못 내든 혹은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죠. 그건 또 이제 조직화된 사람과 비조직화,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는 두려움을 있겠지만. 좀 넘어설 수 있는 사람과 두려워서 아직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겠는 사람의 이제 이 분기점에 있는 건데 이렇게 계속 강철은 어떻게 단련됐는가의 얘기예요. 계속 쇠망치로 내려치고 맞기만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임계점이 언제 오느냐인데 그 임계점이 빨라지지 아, 그렇죠. 느려지겠어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밈을들은 두들겨 패면 그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결론은 자기의 수명을 단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캄보디아처럼 뭐 캄보디아에서 100만 명, 200만 명 죽였는데 우리라고 못 죽이냐. 차지철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항쟁 때 나왔던 얘기지. 근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 명을 재촉한 거잖아요. 김재규가 그 소리를 듣더니 야, 이건 아니지. 잠깐만요. 조금 더 가면 위험할 것 같아. 아, 아니, 하여튼 뭐. 뭐 그러면서 인카칼레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저기 서고한 건데. 아, 네. 그렇지, 그렇지. 시즌5를 못 열고 닫게 되면 좀 섭섭하지.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먼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느냐. 이거는 되게 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올 그 다가오는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판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뿌려도 무죄.
당선만 돼. 아, 그렇지. 그거 하란 얘기잖아. 뭐 댓글 달고 이런 거 계속 하는 거고. 개표를 조작해도 네, 무죄. 뭐, 검찰에 신고해도 그냥 퉁, 뭐 증거 없음. 계속 이렇게 나갈 텐데. 그러니까 아마 그 우리가 두 눈을 아무리 부릅뜨고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께서 투표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되는 것을 바로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우리 현 부장은 예언을 했습니다. 아주 확신해. 거의 확신해요. 두 가지 방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 뭐냐면 충성. 충성 경쟁이 아니죠, 이거는. 충성을 확실히 하도록 만드는 건데, 뭐냐면, 야, 니들이 내 밑에 있으면은, 뭐, 무슨 짓을 해도 무죄야. 근데 만약 이건 확실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쫙 줄이 쓰는 거예요, 이제. 정권 내부에서는. 외부적으로는 뭐냐면, 통합지원당 뭐, 덩어리 크진 않지만, 하나를 시범 케이스로 확실히 밟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개기면 니네는 죽어. 이 두 가지, 저는 이게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석기 내라는 뭐, 사건과, 이 뭔가 김용판 사건이 공교롭게 한 한두 주 사이에 판결을 같이 하게 되지만 본질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니냐 이게. 그럼 그래도 나는 참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남는 게 뭐냐면 어쨌든 국민의 정부 5년 참여정부 5년 참 그 와중에도 뭐 조중동과 이제 이 정부의 뭐 대통령의 격돌이라든가 그러니까 결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의 뭐 이렇게 갈등과 투쟁 각축을 하면서 10년 어렵게 왔지만 IMF 직후부터 그리고 이제 이 MB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명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어서 붙이면 만 6년 딱 하고 이제 7년 차가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벌써 7년이에요. 그럼 10년의 경험과 그 촉각, 느낌, 감각들이 살아있는데 요즘 이렇게 7년 만에, 만 6년 만에 급격히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삼권이 통일될 수 있으며 줄 서기가 한 방에 딱 될 수 있으며 진짜 한 방에 딱 되는 느낌이거든. 야, 줄 서. 그러니까 딱 줄 서가지고 딱 거지, 뭐. 판결해. 그럼 판결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윤진수 그냥 날려버리는 거 하나 정도 카드를 놓고 자, 뭐 이석기와 진보당은 유죄, 레드카드. 그다음에 용판이 잘했어? 무죄? 반칙한 거 다 아는데 국민들이. 아, 반칙 안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경기라고 치면 이 국민들이 관중이라고 봤을 때 이 정도의 오심이나 편파 판정이나 혹은 뭐 이 좋던 밉던 누가 봐도 과한데 옐로우 카드를 쓸까 말까 할 때 레드 카드로 퇴장시켜 버리면 경기판이 확 기우니까 관중들이 우와 하고 야유를 한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 축구 한 번도.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의 효과라는 건 그 다음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잖아.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그라운드가 기울었다, 뭐, 매체들이 어떻다, 저떻다 했는데, 지금 그라운드는 점점점 기울고 있어서, 수직으로 섰어? 없어요. 수직으로 섰어? 없어. 그러고 아래쪽에다 골대를 만들어 놓고, 위쪽을 점하고, 야, 치고 올라와 봐, 이러는 거지. 그럼 절벽을 공을 몰고 올라가야 되는 그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 놓고는 이거를, 참, 이게 우리나라에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메롱 이런 걸로 끝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그 지배 세력의 역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뭐 신문들 있잖아요. 그 노무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5년이지만 우린 평생 간다. 그게 권력이거든요. 기득권은 영원하다. 아, 그렇죠. 그게 속성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그런 얘기에서 대못을 박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못도 다 빼잖아, 얘네들은.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해요. 근데 조금 반한 사람들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한 번도 이게 뒤집어 본 역사가 없어.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종박방송으로 가는 거네. 빨리 갈아타야죠. 빨리. 그러니까 둘 중에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20년을 맞든지 무죄든지 줄을 서든지 골로 가든지 20년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이다. 아, 그러죠. 우린 간사한 방송이기 때문에 얼른 달려. 간사하다니요. 실용적이죠. 아, 그러니까 실용적인 방송. 아, 우리가 진보 정치의 미래인 거예요. 그렇죠. 갈 길은 이것뿐이다. 나태한 진보. 현실을 아는 방송. 네. 아, 돌쳐맞겠는데 오늘. 꾸준하게 돌쳐맞는 방송. 내가 시즌 5가 뭔지는 다 눈치를 채셨겠네. JBS요. 네. 제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들어보겠어요. 이게 될까 마무리가. 3권 통일 대박 편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겨울왕국을 넘어서서 3권 통일의 황제의 나라로 우리가 드디어 왔어요. 대박 왔어요? 1년. 벌써 왔어. 왔어요. 내란이 왔어요. 대박 1년. 네. 이산가족 만난다고 그러면서 통일 대박 막 이러셔가지고요. 남북 통일 정말 대박이라고 그러시는 건가? 살짝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제대로 그 의미를 알겠네요.
국내에서는 한 세대의 민주 진보 정치 발전을 뿌리 뽑는 시작인 행정입법 사법의 삼권 통일을, 그리고 국외에서는 위 말고 아래로 전직 각하부터 현 각하까지 한마음으로 통하는 니폰과의 대박 통일 혹은 그 이상의 대박을 꿈꾸고 계신 듯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 현실로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여왕피하께서는 우리가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끔찍한 대박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지켜보고 있는 저의 마음에도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도 분노가 쌓이고 임계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분노라니. 순종심을 쌓아가고 있는 나한테. 아니, 저는 뭐 존경심만 무럭무럭 네. 솟아오릅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맹목적 순응주의 찬양합니다. 아우 때리고 싶어. 날은 풀려가는데 점점 암담해져가는 2월 10일 저녁 6명의 애국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오빠들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삼권분립을 이 땅에서 지키는 일이야말로 여왕님이 바라는 대박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려면요 임계점까지 분노가 다다른 우리 모두가 똘똘 하나로 뭉쳐서 다시 촛불 들어야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날 결론은 촛불을 드는 거야. 안 들었어. 드세요 촛불. 하도 할 게 그거밖에 없어. 건질기게 높이어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척박하여도 비어라 백무기의 그늘 아래도 눈물 겹게도 비어라 압록에서 섬진까지 억울하여도 비어라 양키의 군홧발 밑에도 허리 잘린 상처에도 피어나